네, 호국불교 승가회를 이끄시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애국 활동에 전념하시는 성호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여합니다. 뭐 맨날 참여하세요? 제가 지금 암 수술했지 않습니까? 네, 직장암 수술하셨죠. 수술하고 보니까 암 환자로서 참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허물도 많고. 그래서 암이 걸렸구나. 지금 조계종이 중증 암 환자 상태고, 삼조 스님이라는 스님 때문에 이 조계종이 죽기 생겼고, 해서 제가 지금 조계사 앞에 참여 정진 기도법회 18일째입니다. 네, 그러시죠, 지금. 그래서 이게 암 수술하고 나서 참여를 하니까 그렇게 잠도 편하게 자고 몸도 좋아지고 지금 치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내 탓이요.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그 삼조 스님 얘기 나왔으니까 그 설악산 근처 속초 여기서는요, 성호 스님이 지금 영웅됐어요. 아이고, 참여합니다. 아, 지금 거기서 그 횡포를 다 알고 있고 겪고 있는데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질 못했는데 성호 스님이 이렇게 놔주셔서 이 방송 많이들 봤다고 속초 근처 거기서는 아주 성호 스님이 너무 잘하셨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대. 그 되게 무서운 집단이랬는데 거기가. 예? 조폭보다 더, 조폭 같은 어휴. 경우는 잘못하면 사회에서 잡아가잖아요. 예. 이거 근데 잡아가지도 불교계는 못하고. 종교 자유라는 벽이 있어서 예. 그 종교 침해 잡아가려고 하면 해가지고는 이게 간땡이가 부서가지고, 예? 아, 예. 이거 법이고 뭐고 다 무시를 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사실은 암이 제가 걸려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데 제가 수술을 미리 해서 이게 조기 발견해서 덜어내니까 제 목숨도 살리고 지금 조계종이 이러다 보니까 조계종이 암으로 치면 사기가 왔는데 삼조 스님 같은 이런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계종이 죽고 조계종이 죽으면 나라가 나라 죽는 망해요. 지금 거예요. 종교가 중증. 죽으면 나라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애국 활동을 아스팔트로 나간 겁니다. 왜냐면 한국 불교의 전통은 호국 불교거든요. 사산대사 그렇죠. 삼명대사가 나라가 망을 풍전등에 유기했을 때 그분들이 승강장으로 나서서 행동으로 해가지고 이 위대한 전통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 이 맥이 그 삼조 스님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방송 나가고 온 지가 지금 KBS 나가고 온 지가 얼만데 지금 수사 자체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손 내놓고 이게 나라가 지금 위기예요. 나라도 불교계가 그래서 막내 목숨이 죽으면 나 하나라서 끝나요. 근데 삼조 스님 같은 암덩어리를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지금 중증인데 불교가 뭐 불교가 많으면 대한민국만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 간첩 빨갱이 민노총 정계적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당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사기가 넘어서 버렸어요. 이거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사산대사 삼형대사처럼 다 이걸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못해서 제가 참여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시 한번 참여합니다. 예. 지금 불교계 얘기하셨으니까, 불교계에서는 왜 이승만 기념관을 반대합니까? 우리 성원 스님도 불교 계시니까. 이거 왜 이승만 기념관 반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우리 58년 개띠 예, 세대 우리 아닙니까? 동갑이죠. 근데 예. 초등학교 국민학교 우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었어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로 알고 있었어요. 김일성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않고 항상 막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딱 그렇게 교육을 근데 시켰구나. 제가 이거 꿈을 깬 게요. 스님이 돼가지고 아. 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이미 그러네. 적화돼가지고 김일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소유권도 없고 아, 지금 북한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북한처럼. 북한처럼 지금 또 북한이 동상이 된 거지. 수십만 개예요, 동상이. 예. 북한 전체가 이 독재자 6.25 남침 시키기 위해서 민족 반역자 이게 철천지원수 동족 500만을 학살한 그 김일성의 북한 전체가 지금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념관이고 우리도 그거 여기도 한마디 지적하는 놈이 없어요. 이걸 막아낸 거니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렇지. 이런 위대한 부분이 독재자라고 뭐 불교의 폐천6.25 만약에 그 건국을 안고 6.25때 이거 안 막아냈으면요
불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가 저 한번 가봤거든요. 네. 절도 없고 절 땅도 하나도 없고 불교 신자도 한 명도 없어요. 위장 적합 통일하려고 그 위장 조불련이라고 만들어놓고 뭐 교회 만들어놓고 성동 네. 이거 형식적으로 네. 간첩이 등덩어리다 내가 간첩입니다 써놓고 다닙니까? 그렇지 그런 식인데 네. 아니 근데 불교계에서는 왜 저 이승만 기념관을 반대하냐고요 그런 세력들이 아 일부 장악을 하니까 조폭이 왜 무섭습니까 아. 조직화가 되고 아니 그 자금 있고 그러니면 그렇게 지금 조계종 태고종에서도 반대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조계사 주지라면요 네. 조계사 그 법당 청 가운데다가 한 100m짜리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울 거예요. 그 좋다. 왜냐? 한번 물어보시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네? 왜? 종단이나 불교에서는 내가 죽일 놈이란가 모르지만 제 말을 듣고 보면은 거꾸로 뒤집어질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원래 네. 몰락한 네? 그 조선 왕조의 그 왕족이에요. 왕족 양녕되고 네. 몰락한 그 후회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과거를 봤는데 열 번인가 떨어졌어요. 네. 어? 돈이 없고 백도 안 쓰고 오니까는 과거 급제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외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네. 자식이 안 생기니까 평창동 뒤에 가면 문수사라고 있어요. 삼각산. 평창동 뒤에 네. 문수사 가봤어요? 혹시 가보지는 가봐. 않았는데 그 말은 앞에, 그렇죠? 앞에는 가봤어요. 앞에. 문수사에서 절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그 어머니가 백일기도에서 났어요. 그분이 조선은 다 삼정이 물란해가지고 망할 대로 망해버리니까 유교나 불교 갖고는 이거 나라가 백성을 구할 수가 없다. 왕조 체제로는 해가지고 그 뭐냐 배제학당 다니면서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를 하고 그 선교사 도움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실체를 알고 그때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런 걸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이미 지식으로도 네. 깨닫고 세계 지금 이런 상태가 대한민국이 되는 갈 수 있는 길이 세계적인 단군 이래로 우리가 이게 나라도 뺏기고 고구려 백제 다 뺏기고 중국한테 이렇게 일본한테 뺏겼다 병자호란 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속국이도 이런 것을 일수할 수 있는 것은 그 미국 전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의 문물과 제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3.1운동에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하셨고 건국된 미국이 일본을 물리쳤을 때 우리 광복군이 나라 찾은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이 그 당시 광복군은 만 명이 안 됐어요. 일본군은 997만 명이에요. 싸움이 됩니까? 아니 우리, 글쎄 근데 왜? 근데 그 얘기를 왜 그러냐? 네. 이거 조금 드려야 돼요. 네.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 자제민주 시장경제 체제로 할 사람은 이승만 박사밖에 없어요. 그 당시 세계 조류를 모르니까 네. 공산당이 78%예요. 일본 같은 데도 다 이렇게 중국 같은 데서 이 그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으로 은혜로 해방되고 독립됐는데 그럼 그때 소련 그 장교 김일성 소련 놈이 북한을 강제 점령한 거예요. 그 남쪽만을 했잖아요. 건국은 해야 되는데 건국을 하면 국회는 만들어야 돼요. 국회는 뽑아요.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뽑는데 이거 4.3 사태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선거 못하게 건국 못하도록 우리나라는 지금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맞아요. 예. 건국 대통령이 국부예요. 이승만 박사가. 네. 그럼 이분이 한 것이 뭐냐. 박근혜가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49년대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을 했어요. 네. 김성수라든가 이게 막 토지주해가지고 막 소장농단 해가지고 막 이 하니까 그 박근혜는 30만 남침하면 바로 남로당이 봉기해서 바로 그 적화 끝낼 것이다니까 서울에서 3일을 지체했어요. 안 일어나거든. 근데 이미 이승만 박사께서 토지개혁할 때 사찰 땅하고 산은 거기에 해당을 안 시켜 보호를 해줬어요. 호국불교 종교를 존중. 서산대사 사명대사 공이 있기 때문에 네. 세금도 안 붙이고 그대로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오늘날 조계종의 땅에 100분의 대한민국의 100분의 1이 조계종 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네. 그리고 54년대 이 아, 대한민국 땅의 100분의 1이 조계종 땅이에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와, 엄청나네. 100분의 1이. 100분의 1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승만 대통령 은인이네. 자. 불교계로 봐서도. 예?
근데 이승만 기념관 이래 나 같은 사람 빨리 거기 상임 고문을 넣던지 하지. 그러게 말이야. 왜 그거 안 넣냐고. 야, 대한민국 땅의 100분의 1이. 예? 네? 그러고, 보세요. 6.25 때 만약에 미국이 개입 않고 적화 다 끝냈다고 봐요. 네. 공산당 됐으면 우리나라 다 적화됐고 종교제한도 없어. 이거 다 김일성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리고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절에 가보니까 기저귀 같은 거 빨래가위가 있거든. 네. 스님들은 우리 전통적으로 외색불교는 대체성이라고 결혼하도록 됐는데 조계종은 전통적으로 결혼하면 안 돼. 네. 그게 있으니까 스님들이 막 서로 절벽기 열 거 아니에요. 너는 중이 아니고 외색불교다니까 비구승들은 나가라 정이 아니까 싸움이 붙으니까 그 가리를 터줄 거니 맨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이게 개입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어? 절에 전통적으로 스님은 결혼을 안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이 싸움이 빡질어나서 조계종이 오늘날 전통을 맥을 있게 해준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조계종이나 이런데. 아니 조계종을 전통을 있게 해주신 분이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근데 왜 조계종이 네. 반대하냐고요. 왜. 시뻘겋게 물들어서 그러죠. 아 이거 참. 네? 아니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지 않은 장악기 장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교계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불교계 뿐입니까. 아. 선관위 국회 여의도 어? 민노총 전교조 어? 그 다음에 진보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다 장악됐어요. 국민의힘도 장악이 됐어요. 국민의힘도 그래요. 국민의, 네. 국민의힘 얘기 좀 이따 하시고요. 네. 좀 이따 하시고. 하여튼, 야 이제 아시겠어요? 예. 네. 그 국민들이나 불자들은 뭘 모르고. 그러네.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어, 반국가, 반감만 하고 정부에 대해서 그런 위원이나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게요. 네? 오늘날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10대 강국 안 돼요. 불교 국가 다 못 살잖아. 그러니까. 어? 네. 유신 때만 해도 그 필리핀, 어? 라오스, 캄보디아 뭐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아, 훨씬 잘 살았죠. 어? 필리핀. 지금 다 식모 살고 이러다가 엊그제 그 외국인들 근로자 다 죽었잖아요. 30명인가. 그 안타까운 사고고요. 네, 그 명복을 빕니다만 네,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기초를 만든 분이 이승만 박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그 5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어? 이 그 어? 잘 살게 해주신 분 박정희 대통령 같고요. 두 분 어? 광주 사태 그 신영복이가 광주교도소 있었어요. 어, 간첩 빨리 그놈 구하려고 광주교도소 무기고 털어서 다섯 차례 습격한 게 그게 490명 권영애 장군 그 600명 내려왔던 그거예요. 거기 그 갔다가 아, 전 안기부 그 안기부장이죠. 그 권영애 저 안기부장이 폭로했어요. 어, 그 저 정진 얼마 전에 폭로했으니까 그건 또 나중에 또 참가하시고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걸 그 당시 안기부가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첩보를 잡았다는 거예요. 현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현장도 확인도 북한 가서 북한 목숨 가서 걸고 네 명이 죽었어요. 아, 북한 가서 국정원 비밀 요원이 북한에서 정진에 사진까지 다 찍어오고 네, 근데 네. 찍어놓고 나서 북한 교과서에 있으니까 찍어놓고 나서 그걸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스카이데일리에서 특종으로 보도를 했고요. 자 이제 이거는 불교계에서 반대를 하는 게 송호수님 혼자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 저 혼자 싸우죠. 아니 엎을 수 있어요? 이거 반대 못하고 어쩌는 거네. 당연히 조계사뿐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 절절마다 이승만 대통령을 모셔놔야 돼요. 그렇죠.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지금 불교고 기독교고 천주교 다 망해버렸어. 아, 맞아. 예. 어? 아니 근데 아까 그럼 김일성이라는 놈은 왜 독재자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 맞아요. 그놈이 독재를 더 오래 했고 다 굶어 죽었고 300만이 굶어 죽었고 어? 6.25 동족 적화시키기 위해서 500만을 학살을 했고. 예. 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저 이승만 대통령 그 하버드하고 프린스턴만 얘기하셨는데 예. 학부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우리 그 같은 동문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이시시고. 야, 이승만 기념관 꼭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성호수님 훌륭하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국태민은 멸국통일.